지금 시를 다루다 보니까 염색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. 하다 보니까 우연한 기회에 쪽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. 돌아다니면서 옛날에 쪽 염색을 했던 분을 찾으러 다닌 거죠. 찾으러 다니니까 그때 우연한 기회에 택시 운전수가 가르쳐주는 집이 그 분이 지금 돌아가신 윤병훈 그 할아버지 댁을 저를 가르쳐줬어요. 그런데 그분을 찾아갔더니 그분 말씀이 이미 옛날에 일제시대 때도 했고 해왔지만은 이미 우리나라에는 씨앗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. 우연한 기회에 우리는 이 전통기능보존협회라고 우리가 협회가 있어가지고 그 작품 활동을 하는데 그게 아가씨가 일본에 있는 염색, 쪽 염색하는 분하고 결혼을 했어요. 그분하고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거기서 쪽 씨앗을 커피 스푼, 한 스푼 정도로 구했나 봐요. 윤병훈 할아버지한테 갖다 드린 거죠. 여름이면은 심는 걸 배우기 위해서 명함마을을 가고 겨울에는 또 농번기가 있기 때문에 겨울에만 방 안에서 염색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방 겨울에 가서 염색하는 걸또 배우고 그렇게 해서 몇 해를 그걸 명함마을을 쫓아다녔죠. 처음 염색했을 때그 색깔이 나왔을 때.